이분을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목소리가 이름이고 이름이 곧 음악인 분입니다. 올여름을 공포의 음악으로 시원하게 만들어주실 바로 그분 누구시죠? 저예요. 제가 왔어요.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이 왔어요. 예! 저도 참 좋아하는 이분이 볼륨에 오셨습니다. 목소리가 명함이신 분이죠. 안예은 씨가 왔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은 씨, 네. 헤이지의 볼륨을 높여 처음 출연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볼륨 가족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카메라 네.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안예은이라고 합니다. 아,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8121님께서 우리나라 가요계에는 안예은이라는 장르가 아이고, 있죠. 감사합니다. 공감이 갑니다. 이 대중음악에 어떤 우리나라의 옛것을 담아내고 예. 그 정서를 또 표현해주는 우리 안예은 씨라는 가수가 있죠. 5971님께서 예은 씨 리허설 보니까 유리창 깨질 것 같은 아유. 느낌이 들었어요. 라이브 들으면 베란다 유리창도 깨질 것 같아요. 유리창 깨부수는 라이브 기대할게요.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깨보실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이주명님께서 예은님이랑 헤이디 엄청 오랜만에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두 분 작업 한 번 더 해요. 제발 제발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요. 2년 전에 이제 뵀었죠. 맞아요. 네, 그 네. 저의 해픈 우연 네. 앨범에 빗물에게 들으리라는 맞습니다. 곡을 함께 했었어요. 네. 우리 또 뭐 한번 같이 할 수 있겠죠? 어, 그렇죠. 그렇죠. 언제든지. 저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어, 왜 이러실까 또. 한번 더 부르고 싶게 만드시네. 지은님께서 예은님 헤이디에게 함께 작업하자는 연락 받았을 때 어땠었나요? 그리고 두 분 함께 작업했을 때 있었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면 들려주세요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이렇게 콜라보 작업을 네. 이렇게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다 초 슈퍼스타 분들이시다 보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중에 이제 헤이즈님도 계셨고 와. 그래서 엥? 이러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죠. 이제 저희가 하는 음악의 장르가 좀 많이 다르다 보니 맞아요. 누구랑 착각하셨나 이런 생각도 아, 했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작업을 예. 이 빗물에게 들으니라는 곡 작업하면서 안예은 씨를 바로 떠올려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예은 씨한테 제가 빗물이 되어서 비의 입장이 되어서 가사를 써주세요 했었는데 맞아요. 비가 되어 네. 또 저에게 안부를 전해주고 가셨죠. 그렇죠, 그렇죠. 한 소절 함께 불러달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가능한가요? 가사 기억나세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면 가사를 네.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어디를 불러드려야 될까요? 안예은 씨 파트를 부르면 될 것 같은데. 네네. 벌스 2. 여기다. 어디야? 한번 불러주실 수 네. 있나요? 여기 잘 지내고 있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걸음을 돌려요. 우리의 모든 그 모두가 내 안에서 먹구름이 되어 뭐 이런 예, 노래였죠. 예은 씨의 네. 라이브 잘 들었습니다. 아니 너무 좋네요. 저도 한 소절 해드릴게요. 다행히 별일은 없다대요. 난 감사해요. 안도하네요. 이런 곡이었습니다. 소름이 왜요? 네, 진짜요. 왜냐면 이렇게 한복에다가 이렇게 그 한복 색깔이 약간 개나리색 같은 진짜 그 그림이 막 그려져요. 목소리 역시 남다른 목소리가. 해석이었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불러보니까 좋네요. 그러게요. 예. 우리가 못 본 2년 사이에 우리 예은 씨가 진짜 바쁘게 지내셨어요. 네. 올해 초에는 정규 앨범도 내시고 최근에는 또 콘서트도 하셨는데 네. 안예은 상영회 성장이라는 예. 공연이었어요. 진짜 실제로 예은 씨의 성장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공연이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주제가 성장이 되었다 보니 네. 조금 이렇게 제가 1집부터 여태 낸 노래들을 쭉 불러드리다 보니 이게 의도치 않게 뭔가 이렇게 곡을 쓰고 있습니다 하고 좀 간접적으로나마 보여드리지 않았나 뭔가 싶어요. 시간의 예, 예. 흐름에 따라서 네네. 또 성장한 모습들이니까. 네. 그리고 작년에는 에세이를 또 출간하셨어요. 맞습니다. 작년 요맘때 아마. 진짜 대단하시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네.
이 에세이는 안일한 하루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은 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세이고요. 네. 근데 에세이치고 조금 두께가 있는 한 290페이지 정도에. 어떻게 더 썼지? 와. 아니면 설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서? 예, 예, 막 그렇습니다. 그림도 있고 그러나요? 그림이 정말 아쉽게도 없습니다. 와, 그러면 290 몇 페이지를 글로. 네. 또 궁금해집니다. 우리 작가 안니은 씨로서 또 한 네. 번의 집필 계획이 있으실까요? 계획은 아직 없지만 제가 청소년 때부터 그냥 출판에 대해서 항상 꿈이 있었어가지고. 그렇구나. 예,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 예,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알고 있겠습니다. 아, 진짜 바쁘게 사는 우리 예은 씨, 최근에 또 신곡이 나왔습니다. 예. 8월 5일, 바로 이틀 전에 신곡 홍련이 발매됐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은 씨가 2020년부터 귀로 듣는 남량 특집이라는 테마로 여름마다 신곡을 발표하고 계세요. 네. 벌써 그 네 번째 곡이에요. 맞습니다. 이 귀로 듣는 남량 특집 시리즈는 어떤 계기로 하게 됐나요? 이제 제가 공포 장르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저도 좋아해요. 정말요? 네, 저 무서운 얘기 되게 좀 하거든요. 저는 공포 영화도 진짜 좋아하고, 그 괴담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구나. 근데 겁은 진짜 많은데. 저도요. 아, 오! 재밌잖아, 간질간질. 재밌죠, 재밌죠. 예. 그리고 뭔가 그런 이야기 거리들이 너무 많은 게 되게 흥미롭고, 아무튼 그래서 음악으로도 사람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2020년에 처음 이제 시도를 해본 것인데. 진짜 멋진 도전이네요. 그러게요. 참, 예. 와, 이 홍련을 소개하기 전에 이제 앞서 발표됐던 네. 남량곡전 시리즈에 어떤 곡들이 있는지 네.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예. 능소화, 창귀, 쥐 이런 맞습니다. 곡들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자, 일단 2020년에 능소화라는 노래 처음으로 발매했고요. 네. 능소화는 이제 그 꽃 있잖아요. 네. 요새 엄청 많이 보일 텐데 주황색 꽃입니다. 그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보이는 그 꽃이 이제 임금의 성은을 입은 궁녀가 다시 오지 않는 임금을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가지고 이제 꽃이 되었다. 이런 네. 설화를 담고 있는 꽃이어서 네. 그 이야기를 담은 노래고요. 그다음에 창귀는 이제 2021년에 발표한 노래인데 이건 이제 호랑이에게 해를 입어서 네. 이제 저승을 가게 된 귀신들을 귀신을 이제 창귀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대신에 다른 나그네들을 꼬셔가지고 호랑이한테 바치는 예, 노래예요. 스토리 진짜 탄탄하네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있는 설화인 거죠, 다. 그렇죠, 그렇죠. 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그 이제 부모님이 보통 그러셨을 텐데 밤에 손톱 깎으면은 저기 쥐가 물어가가지고 사람 된다고. 그 얘기인데요. 이제 쥐들이 손톱을 다 나눠 먹고 네.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딱 정복하러 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네. 또 해석하고 그 설화의 어떤 진짜 이야기를 또 알아가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나온 홍련은 어떤 네. 곡인가요? 홍련은 이제 그 장화홍련 할 때 홍련인데요. 네. 이게 장화홍련 자매의 이야기에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네. 분명히 이제 이 장화홍련도 물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렇죠. 예, 캐릭터들이다 보니 그들 말고도 분명히 그 친구 물귀신들이 엄청 엄청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면은 무트로 다 같이 나가자 해가지고 뭐 복수도 하고 뭔가 이렇게 소풍 가는 느낌으로 다 같이 이제 물귀신들이 올라와서 노는 내용이 좀 통쾌한 귀신이 복수를 하는 마녀들의 축제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네. 예은이 보호하사님께서는 장화가 서운하겠어요. 장화도 있는데 홍련을 모티브로 한 이유가 궁금해요 해주셨어요. 이게 사실 장화 홍련 전을 모티브로 한 거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원전을 보시면 장화가 먼저 죽음을 맞이하고 3년 뒤에 홍련이가 이제 언니를 찾아가지고 죽음을 같이 맞이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말하는 사람이 홍련이로 설정이 됐죠. 그렇죠. 근데 또 이 네. 노래의 주인공은 어쩌면 또 장화를 기리는 그럼요. 곡이니까 모두 장화, 맞아요. 네네. 그러네요. 신기래님께서 창귀 밤에 혼자 듣고 있으면 무서워요. 저도 이 창귀라는 노래 작업할 때 저희
편곡자 친구들도 겁이 정말 많아서. 아, 그래요? 진짜 잠이 많은데 셋 다 낮에 만나서 해지기 전에 무조건 들어갔어요 집에. 아, 또 진짜 무서워서. 원곡자도 네. 그렇게 했군요. 네, 네. 그러면은 작업하시면서 막 좀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겼다거나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세요? 진짜 전혀 없고요.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고. 제발 제가 안 원해요. 네. 그냥 그 무서운 스릴을 즐기지만 네, 네, 네. 실제로 겪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예, 굳이 안 나타나셔도 아, 괜찮을 것 같다는. 예, 예, 예. 근데 예은 씨 어머니께서는 또 예은 씨 노래 듣고 네. 네 노래는 우중충해서 싫다라고 네, 네. 하신다고. 제 노래를 그렇게 별로 썩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발표한 노래들이 다 이제 제가 쓴 것인데 네. 그 중에 한 세 곡 정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세 곡이라면 어떤 곡들이죠? 이제 파란이라는 노래가 있었고 네. 아, 그다음에 문이라는 노래를 알지 이것들의 공통점이 약간 발라드 같으면서 조금 제 목소리가 가진 색이 가미되는 느낌의 약간 예, 중화된 느낌의 노래들을 좋아하시죠. 그렇군요. 예. 이 안예은 씨의 흉년 이제 라이브로 들어볼 건데요. 네. 노래 불러주시기 전에 감상 네. 포인트 하나 집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밤이기도 하니까 딱 좋다. 예, 무서운 상상을 하면서 들으셔도 재밌을 것 같고 지금 방에 예. 불 다 끄세요. 여러분 제대로 한번 즐겨봅시다. 아니면 이제 귀신의 입장이 되어서 굉장히 신나는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좋습니다. 합니다. 네. 귀신의 입장이 되어 또 헤아려 보겠습니다. 예은 씨는 이제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홍련 어떻게 들으셨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안예은 씨에게 궁금한 것들, 부탁하고 싶은 것들도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으로 듣는 남량 특집 다 같이 들어볼게요. 안예은 씨 준비되셨나요? 안예은의 홍련. 하늘로 솟아나 이 위에는 없다 땅으로 꺼졌나 검은 숲에 있나 이 안에는 없다 불꽃 되어갔나 새가루도 없다 연못 속에 있나 그게 날 사람처럼 울던 외가리와 피로 가득 채워진 우물이 또 나무 밑에 무리 지은 수만 마리 개구리들 그리고 절문 넘어 들어오는 배 그렇게 날아가 멸망했지 사랑하는 우리 언니 장화야 온몸이 젖은 친구들과 있었네 참 반갑구나 원하늘어 깃발 서린 눈동자들 그리고 멋으로 올라오는 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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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봐 나와 울하우 너무 분하우 이대로 더 승리 얌전히 가는 건 말도 초점 없이 내다보고 손등으로 박수치고 그대 혼자라면 빛이 있고 깨어나면 어둠에라 얼씨고 절씨고 허리 꺾어 산을 타고 눈물 모아 잔치하네 좋다 온 우주의 불안고 혼모이면 장수님도 길을 열어주시네 찾으리라 집신의
민족을 멸하리라. 나 원통하오 참 한스럽소. 그대가 이승에 멀쩡히 남는 건 말도 안 되제. 그 손을 모아 엎드려 비시오. 어느 날 해가 서쪽에서 비칠 때 진짜 저 지금 소름이 한 3번 돋았어요. 우리 안예은 씨의 홍련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 작은 몸에서 어떻게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막 갓 곧 오네요. 살짝 미소도 지으면서 이렇게 그루브도 타면서 너무 좋은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경님께서 귀신 입장에서 들었어요. 절대 무서워서 귀신 입장으로 들은 거 아닙니다. 일단 에어컨은 꺼도 되겠어요? 저도 피디님 여기 너무 추워요. 감사합니다. 지금 팔에 소름이 보여요, 저 지금. 아이고. 1396님께서 안예은이 아니면 누가 이걸 소화하겠어? 아, 감사합니다. 진짜 공감이 가네요. 와. 4680님께서 와, 뮤지컬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엉이님께서 이제 안 덥다 하셨고요. 9033님께서 남량 특집 노래들을 공연에서 부르시면 어떤 컨셉으로 무대를 꾸미시나요? 귀신 세워놓고 하시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되게 무서운 소리, 무서운 말씀을 지금 막 갑자기 해주셨는데, 예, 관객석에 예. 막 이렇게 분장하신 분 숨어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예, 절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 남량 특집 노래들이 시리즈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붙여가지고 불러요. 아, 붙여가지고 순서를 다 딱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뱃살 공주님께서 가요인 듯 국악인 듯 절묘합니다. 독특한 멜로디 역시 안예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 요소들이 한국적인 요소들도 많이 들어있고 그 우리나라 그 특유의 한의 정서를 사실 이렇게 예은 씨가 또 풀어주시니까 아 너무 좋네요. 8121님께서 헤이디 오늘 관람료 내고 가세요. 근데 어디에 내면 돼요? 아닙니다. 그것만 정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참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홍련 뮤직비디오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편의 단편 영화 같아요. 이 작품 같은 뮤직비디오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고생해주신 무용수 네 분께 진짜 너무너무 고생하셨거든요. 좋은 날에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이게 이제 장화와 홍련이와 물귀신들의 여름 나들이 같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귀신이니까 너무 무서운 풍경인데 이 뮤직비디오의 다섯 캐릭터들은 지금 너무너무 즐거운 거거든요. 또 이승에서 떠나지 못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그렇죠. 귀신들끼리. 그러니까 홍련이랑 장화는 언니 동생을 만났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만만한 친구들을 또 만났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와 복수를 해볼까 그것도 좋고 그냥 다 즐거운 뮤직비디오라고 보여졌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네. 비주얼적으로는 막 무섭다라기보다는 공포 전문 가수 안예은님께서 저 홍련 뮤비 보는데 영화 곡성 보는 줄 알았어요. 예은님이 꼽는 홍련 뮤비 명장면은 뭔가요? 궁금스 해주셨어요. 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이제 이 장화 홍련이랑 친구들이 들판을 이렇게 뛰어가는 장면부터 이렇게 너무 즐겁게 웃으면서 불 옆에를 계속 도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제가 의도한 바가 제일 잘 표현되지 않았나. 너무 행복했겠다. 해서 너무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뮤비도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말고 10시 이후에요. 10시에 끝나거든요.
아닙니다. 네, 네. 안예은 씨가. 네네. 네, 네. 우리 안예은 씨가 볼륨에 나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팬분들께서 안예은의 음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 소개해드리고 예은 씨가 골라주신 음악들 함께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내 이름도 안예은님께서 지금까지 발표한 모든 곡들 가운데서 나 이 곡 쓰길 진짜 잘했다. 애정이 남다른 곡을 딱 한 곡 꼽는다면 뭔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은 씨가 골라주신 곡 한번 들어볼게요. 이 곡 좀 전에 얘기 나눴던 남량곡전의 첫 번째 곡이에요. 네. 능소화라는 맞습니다. 곡인데요. 이 곡을 골라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 곡을 쓰기 잘했다 내지는 이제 이 남량특집을 시리즈로 갖고 가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최근에 들었는데 네. 이 홍련이라는 곡을 발표하기 한참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언니 이번엔 귀신 노래 안 내시나요? 라는 기다리고 있구나. 네, 그거를 처음 여쭤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꾸준히 하니까 뭔가 알려지는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게 어쨌든 간에 첫 남량 특집이었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그 시작을 열어준 곡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또 이렇게 남량 곡전처럼 좀 시리즈로 발표해보고 싶은 테마가 혹시 또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요. 멋지다. 멋지게 포장을 또 감사합니다. 저는 멋지다밖에 안 했는데 뭐가 감사. 아니 이게 멋진 게 아닌데 왜냐면 이렇게 미리 정말 계획을 해두시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또 열일을 해주고 계시니까 네. 멋지죠. 계속해서 또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음악 천재 안예은 두목님께서 안예은의 음악 인상에서 한 번의 전환점이 되었던 나의 음악이 있다면 뭔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요 이야기는 4부에 나누면서 음악을 좀 더 들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모른다님께서 공포 영화나 드라마 최애 작품 혹시 있으신가요? 능소화와 어울리는 공포 작품 하나 추천해주세요. 해주셨어요. 제가 능소화랑 어울리는 공포 작품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없어서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제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아리에스터라는 감독의 유전이라는 유전? 영화입니다. 뭐 어떤 네. 게 유전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말하면 그게 다 스포일러가 돼버려서 예. 그러면 무서운 장면이 노골적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그 분위기가 무섭나요? 후반부에 좀 나오는 편이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유전. 자 그럼 홍현 이야기는 4부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지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오늘 볼륨에 오신 손님 누구시죠? 이 여름을 음악으로 서늘하게 만들어드릴 호러송 전문 가수 안예은이 왔어요. 잘 왔어요. 예. 3부에 이어서 예은 씨와 음악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 건데요. 예은 씨 음악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음악. 안예은의 홍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곡은 어떤 곡이죠? 이것이 이제 1집에 수록이, 정규 1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 홍연이라는 노래고요. 네. 드라마의 OST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 곡이 네. 또 우리 예은 씨를 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 알게 했던 곡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 노래가 알려진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 K-pop 스타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맞아요. 1라운드에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여서 어떤 삶 자체가 달라지게 해준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면서 네. 어떤 게 많이 변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 노래를 발매 전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부를 때만 해도 네. 음악을 이게 안 되면 진짜 나는 화끈하게 관둔다라는 생각으로 출전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음악이 직업이 되었다는 게 너무 너무너무 큰 제일 큰 변화였어요. 네. 딱 스스로 인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곡이네요. 그렇죠. 네. 너무 소중한 노래입니다. 네. 이번에는 안예은 덕질 3개월차 님의 질문인데요. 안예은을 음악의 세계로 끌어들인 결정적 노래 혹은 가수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예은 씨가 골라오신 곡 먼저 들어볼게요. 자우림의 바이올런트 바이올렛 예은 씨가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자우림 1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 노래고요. 네. 가사가 굉장히 이렇게 주술적인 예, 가사입니다. 그 네. 가사에 이끌렸나요? 가사도 너무 좋았고요. 그냥 제가 욕이라는 노래로 네. 자우림 선생님들을 처음 이제 귀로 만나 뵀는데 우와 약간 이렇게 진짜 충격.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제 다 찾아 듣기 시작했었죠. 최근에도 예. 또 안 그래도 팬인데 김윤아 씨 직캠을 무한 반복하고 계시다고요. 예예예 예, 예. 어떤 영상 주로 보세요? 최근에 이제 또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이제 또 가셔가지고 그런 직캠을 또 다 찾아보시는군요. 그 찢어놓으셨더라고요. 그냥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실제로 김윤아 씨 만나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있습니다. 4년 전에. 그럼 네. 그때 팬심을 고백하셨나요? 예, 제가 근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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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가지고 무슨 정신으로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렸는지 그냥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선배님께 한 말씀 남겨보시는 거 어떨지. 자, 시작! 저기 건강하시고 너무 팬이요. 항상 응원하고요. 이거 진짜 떨리네요. 이것만으로도 전해지셨을 예, 예. 거 전해졌을 것 같아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군요. 네. 만약에 김윤아 씨가 또 저한테 한 곡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다면은 바로 돌입하실 수 있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거 의외로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저라는 오점을 남기는 게 될까? 제가 너무 아닌데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곡을 써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정기님께서는 이 노래 무대에서 부르면 짱이겠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한번 또 기대를 또 해봐도 될까요? 제가요?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가보겠습니다. 안예은이 부른 사계 좋아함님께서 나만의 느낌으로 편곡해서 언젠가 꼭 한번 불러보고 싶은 남의 노래는 뭔가요? 이 질문에 예은 씨가 골라오신 곡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나 기다리는 수 유아의 숲의 아이 골라주셨는데요. 이 곡 고르신 이유 궁금합니다. 이 노래를 제가 진짜 나오자마자 정말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 그 유아님 팬분들께서 그 이렇게 뭐라지 교차 편집 영상 같은 거 막 만드시잖아요. 네. 그것도 엄청 보고 그 모든 음악 방송을 다 계속 돌려보고 이 노래를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이 노래 가사가 되게 동화 같잖아요. 맞아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럼 만약에 네. 예은 씨 스타일로 좀 편곡을 한다면 네. 어떤 모드로 해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 원곡 유아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약간 이제 유아님이 숲의 신을 만나러 가는 느낌인데 저는 어떤
숲에 원래 살던 존재처럼 역시 해보고 싶은 아, 예, 생각이 예. 숲에 원래 있던 네네네. 존재 또 어떤 설화 찾아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네. 그럼 한 소절만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나는 찾아가려 해 신비로운 꿈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뭐 이런 거죠. 네, 품어주는 네. 그런 느낌이다. 아 그런가요? 이 노래도 나중에 진짜 꼭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기회가 된다면 꼭 제가 계속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자분 닉네임이 안혜은이 부른 사계 좋아함이었는데 네. 태연 선배님의 사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부르신 적이 있었던 건가요? 어디선가? 예, 제가 이제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2년 전에. 그렇군요. 아, 3년 전에 불렀습니다. 안혜은의 네. 사계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던 온 세상이 다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모든 노래 다 다른 사연을 불어 넣어주시는 우리 예은 씨. 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안혜은의 문어의 꿈. 안혜은의 문어의 꿈 듣고 왔습니다. 와 네. 지금 방 안에 있던 아이들이 다 뛰쳐나왔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문자가. 예. 김재식님께서 사실 안혜은님 잘 몰랐었는데 노래를 들으니 딱 알겠네요. 저희 아이들이 문어의 꿈 너무 좋아해요. 저도 오늘부로 팬이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어른들도 좋아하고 아기들도 좋아하는 아유.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네. 귀신들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귀신의 입장을 대변해주니까. 싫어하시는 것보단 좋아하시는 게 나을 그쵸, 것 맞죠? 같아요. 네, 네, 네. 안티가 없네. 7912님께서 우리 집 10살 지우가 지금 신나서 따라 부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양선호님께서 우리 집 만 3세 남아 최애 노래입니다. 진짜 이렇게 발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네. 가사가 이렇게 더 많지도 않고 그래서 따라 외워서 네. 부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천명선님께서 조용히 작업하며 듣다가 문어의 꿈 나오길래 방문 열고 크게 틀었어요. 우리 초딩이들 들으라고요. 신나서 쪼르르 와서 합창합니다. 진짜 너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귀엽고 다들 네. 나는 문어 그러니까요. 꿈을 끊어 문어 감사합니다. 꿈을 끊어버렸네. 네. 죄송합니다. 헤이즈님께서 또 불러주신 헤이즈 버전 문어의 꿈이 또 생겨가지고 헤이즈 버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헤이즈 버전 나중에 네. 다시 불러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네. 문어나리 80개님께서 네. 만약에 문어의 꿈이 공포송이었다면 어떻게 부르실 건가요? 불러주세요. 이게 이제 건반이랑 있으면 더 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긴 한데 목소리만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원곡이 야 이건데 이제 공포를 원하시면은 약간 야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뭐 이렇게 되겠죠. 많이 외롭네요. 네. 아 좋습니다. 예. 이제 예은씨와 빈칸 토크를 진행할 건데요. 네. 질문을 드리면 네모에 들어갈 말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설명은 나중에 질문 다 끝난 후에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나 덕후의 삶을 살며 티켓팅을 자주 한다는 안예은. 최근 티켓팅에 성공한 공연은 네모였다. 조정석 배우님 팬미팅. 오호!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애주가 안예은. 술을 마시면 친구들에게 책 좀 읽으라고 잔소리를 한다던데 그런 안예은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는 네모다. 너 그 옷 좀 버려라. 그 옷 버려라. 네, 네. 세 번째 질문. 수입이 늘어서 집에 가전제품을 바꿀 때마다 엄마가 많이 좋아하신다고 말한 적 있는 안예은. 네. 최근에 엄마를 한바구음 짓게 한 플렉스 효도는 네모였다. 가방을 하나 사드렸습니다. 이야, 잘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감을 잘 못한다는 안예은. 만약에 헤이즈가 연애 고민이 있다며 전화를 걸어 30분 동안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 네모라고 한마디 할 것이다. 먹고 싶은 거 사줄게 나와. 최선이네요. 네.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원래 티켓팅을 또 자주 하시고 성공하시고 공연도 잘 보러 다니시나 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사실 티켓팅에 성공했다기보다는 네. 요새도 이제 뮤지컬이랄지 이런 걸 보러 다니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티켓팅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딱 서버 시간 맞춰놓고 정시에 들어가서 확 몰렸을 때 하는 것이 제 뇌 속의 티켓팅인데 오. 그 티켓팅 그 딱 뭐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딱 열리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항상 거의 대부분 놓치고 살아가지고 요새 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취소표를 주워서 가거나 아. 예. 또 그런 노하우가 생겼네요. 최근에 그러면 조정석 배우님 네. 팬미팅 네. 다녀오신 건가요? 그게 이제 작년 9월이었는데요. 작년이었구나. 예,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심기일전을 하고 전투태세로 딱 티켓팅을 한 것이 그게 거의 마지막이지 않나 싶어요. 네. 갔다 오셔서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했나요? 너무 좋았고 당연히 너무 좋았고요. 제가 지금 2013년부터 덕질을 계속 하고 있어갖고 조정석 배우님을요?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와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신 것도 참 무대에서 많이 보이고 뭐 좋은 기억이 되었군요. 예, 좋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안희은 씨가 또 애주가예요. 네. 친구들에게 원래 잔소리를 잘 하는데 그런 안희은도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는 옷 좀 버려라. 그 옷 좀 네. 버려라. 그러니까 제가 옷도 그렇고 뭐 신발이랄지 가방 같은 거를 되게 오래 들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의 오염이 있더라도 그냥 다 입고 다니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김치 국물이 묻어서 냄새를 지울 수 없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그냥 다 입고 다니는데 맞아요. 그 네. 평소에 입고 다니던 그 편안한 내 네. 몸에 딱 맞는 그 핏. 네, 그것도 있고 그냥 굳이 왜 이게 굳이 확 왜? 망가진 게 아닌데 버릴 이유가 없는데 하는데 이제 이것 좀 제발 버리면 안 돼? 약간 이런 게 그래서 네. 버린 적 있어요? 없어요. 뭐 말해도 소용없네요. 예, 친구들 예, 예. 그만하세요. 사실 잔소리로 인식이 되지는 않아요. 아, 예.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예. 좋아요.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가전제품을 하나하나 지금 바꿔주고 계신가 봐요. 예. 어머니한테 최근에 가방을 사드렸는데 예. 마음에 들어 하셨나요? 이게 처음에는 아무래도 엄마도 엄마의 마음으로 좀 미안하고 딸한테 그쵸. 아무리 뭔가 뭐 생신 선물이랄지 이런 거더라도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아예 그냥 백화점에 데려가서 안 사면 나 집에 안 가 이러고 이제 데려다 드렸는데 이렇게 좀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이거 너무 비싸고 이러다가 한 두세 번째쯤 이제 가게를 도시면서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슬슬 이 색깔 이렇게, 많이 들겠나? 맞아요. 예, 예. 예, 좋아하셨죠. 행복한 네. 모습 보시면서 또 행복하셨겠네요. 예. 가장 만족해 하시는 선물이 뭐예요? 예은 씨가 사드렸던 것 중에. 저희 엄마가 청소를 참 좋아하셔가지고. 청소기를. 청소기. 예,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매일매일 또 만족하고 쓰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예.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예은 씨가 네. 공감을 잘 못하세요? 이제 제가 티 진짜 너 티야 그거 완전 그 장본인이시구나. 네. 그러면은 제가 막 울면은 일단 맛있는 거 사주겠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친구가 울면 제가 좀 고장이 나요. 그래요. 예. 이거. 그럼 평소에 친구들이 막 고민 상담 오면은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고민 상담을 잘 안 하고. 근데 이제 힘든 일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면 저는 이제 밖으로 꺼내서 맛있는 걸 좀 먹이고 또 예은 씨만의 네. 방법이네요. 뭔가 저만의 위로 방법이라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안에서 막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그 공간을 또 벗어날 그렇죠. 계기를 만들어주는 네.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전화드리면 한번 밖으로 꺼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예은 씨를 보내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또 다정하게 한 시간 동안 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라디오 하다가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안가의 딸님께서 예은님의 가을 감성 음악도 듣고 싶은데 혹시 가을 안에 신곡 계획은 없나요? 해주셨어요. 이게 계획이 없는 것은 없다고 딱 해드려야 되니까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 예. 그쵸. 최근에 또 신곡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며칠 전에. 네네. 또 많은 영감을 충전하는 가을이 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볼륨에 와주세요. 저는 예은 씨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